자, 유한여행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뭐, 그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중간 완성본에 대해서 일단은,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 완성본도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 부분 함께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문자 사인이 교육용으로 21일 날 나갔어요. 나갔는데 결론은 실패가 됐어요. 그 실패 요인은 다소 이제 좀그 공격적인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본 거죠. 왜냐하면 일단 시젠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너무 완벽하게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월요일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인데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8월 2일 날 23,200원, 그리고 나서 8월 8일 24,800원, 그리고 8월 19일 날 3만 3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보합에 이제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탈퇴 신호까지. 그러니까 검색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8월 19일 지난주 월요일 날 기준에 검색기에 포착되고, 또 제가 모바일 버전으로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부분에 문자 사인까지 내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는 안 나왔죠. 시제는 문자는 안 나오고, 교육을 1시간 반 동안 교육을 해드리는 동안에 주가 슈팅이 더 나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8% 오르고 이제 탈퇴 신호가 나왔는데, 거래 부분이 완벽하게 실리지 않으면, 저렇게 거래량까지 다 쌓아드렸단 말이에요. 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뭐또 하루 종일 설정을 해드린 것처럼, 시젠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저 거래량이 매집의 거래량이 아니다라는 설명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교육 내용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게 되면, 결론은 뭐 수익 범위, 슈팅 수익 범위 내고, 또 차익 실현 범위까지 완벽하게 단행을 하셔서 35,950원 찍고 밀려 내려와서 최종점에 차익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 끝내줘요 라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25,000원이 깨지지 않았었나요? 하여간에 뭐 종가 기준에 25,750원, 저가 부분은 25,3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1,650원, 1,600원까지 밀린 거예요. 고점 대비 1,600원. 그러니까 뭐30% 깨진 거지, 순식간에.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에 이런 그 신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검색기에서 이제 34,450원부터 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바일 캡처를 이렇게 해드리고,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이제 상한가 가면서의 흐름에 이 종목군들의 기준점도, 지금 제가 이거를 줄여놔서 그런가? 시젠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시간 단위의 거래량 부분까지 싹다 올려드렸죠. 교육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한번더 올려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한가에도 이렇게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다. 교육 자료가 이미 형성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되고, 지금은 이제 일단 안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 수요일 날 이제 흥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흥분을 해서 윤종두가 유한양행이다, 3거래일 연속 뭐 슈팅의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불편한데요 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형성이 된 거죠. 어찌됐건 결론은 일단 수요일 기준에 윗꼬리가 달리고 이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지만, 그게 이제 정점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잡았기 때문에 목요일날 접근은 조금 애매모호했고, 금요일 날 기준에 검색기 뜨고 나서 또 문자 사인 99,000원부터 101,000원, 그리고 단계별로 교육, 그리고 나서 이제 11만 300원, 11만 300원 요 기준에 차익 실현 설정을 했죠. 평균 10만 8천원, 10만 9천원, 9,700원,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니까 평균 10만 9천원에 차익 실현한 거예요. 10만 9천원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이 10만 5천원, 10만 6천 5백 원. 그리고 26일 날 추가 편입의 기준까지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26일 추가 편입의 설정 범위에 그 이유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유한양행은 일단은 뭐 엄청난 이슈가 터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기업 실적을 당장 바꿀 것이냐 그거는 어려워요.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PER이 57배, 12개월 PER도 39배, PBR이 3.45배 이거는 좀 벅찬 흐름이죠. 그럼에도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또 최근 들어서도 또 공략하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저평가 상태의 여서가 아니라 또 상승률의 확대 범위의 기준에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사실상 뭐 엄청난 뭐 실적 개선 호황이 나타난다 그런 개념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아닌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불거져 있어요. 심리적인 모멘텀 뭐 여러 가지로 뭐 금리 인하까지도 뭐 무슨 재료인 것처럼 일단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그게 이제 다 심리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제 기준에서는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수주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이슈 불거진 부분이 일단은 FDA 승인 부분, 그 부분 관련해서의 내용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국산 신약 31호 렉나자라는 것이 항암제로서 국산 항암제로서는 첫 FDA 승인을 받았다. 승인 기준이 됐다. 이런 내용. 이 내용이 이제 하나증권 리서치 자료로 나왔는데 이 내용은 이제 21일 날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시장에 이제 갭상승 이후에. 근데 그날 8천만 주짜리 종목인데 개인들에게 260만 주가 아마 떠넘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이 70만 주, 그 다음에 기관이 이제 190만 주 정도, 그래서 260만 주, 3% 이상을 떠넘겼는데 그 부분의 물량이 단기적으로 단기 매집을 한 이후에 단타 치려고 들어왔던 물량을 떠넘겼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 기존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가 이제 터져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뭐 목표주가 11만 원 부분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넘긴 상황이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더 치고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해석을 해드린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제 16일 날 변동성은 한번 나왔어요. 95,500원 최고가. 이때 이제 검색기 기준에서는 뭐 91,900원에 제가 캡처를 했지만 실질 이제 포착은 조금 더 낮았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캡처한 시점이 최저점은 아닐 테니까. 그리고 이날 이후에 이제 흐름인데 이때 매수를 드리지 않은 게 좀 더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전체 시장에 부각될 만한 거래 대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거래 대금이 이제 수반된 흐름. 그 거래 대금의 수반은 말씀드렸던 내용이 첫 번째가 본인의 거래 대금이에요. 5MA, 20MA, 일봉, 주봉, 월봉 어느 기준이든 5MA, 20MA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거래를 수반했다라고 기준을 첫 번째로 잡고요. 두 번째 기준은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 최상이 최소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20위. 근데 23일 날 기준의 거래 대금은 21일 날 이제 터진 기준은 그때 거 원고에 제가 추가를 할지 여부를 고민을 할게요. 그날 21일 날에 그날 당일날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군에 놓여져 있었으니까 그날 기준에서도 그래서 21일 거를 지금 한번 빠르게 찾아볼게요 제가.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뭐 시간은 좀 없지만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뭐 될 것 같아요. 21일자에 당일날 유한양행의 이제 그 전략 기준의 차트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잘랐었단 말이죠. 근데 21일자 보시면은 수급 범위에 있어서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이 유한양행이 강보합이 형성되고 변동성은 이제 갭상승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이 21일 날 거래가 이제 수반됐던 거예요, 사실.
21일 날. 그리고 23일 날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그 방송에서 제가 조금 잘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럼 저도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21일 날 기준에 강보합이지만은 이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가 크게 달린 흐름에서의 형성된 부분이고 그리고 21일 날 차트를 자르기 전에 무너져 내려서 차트를 안 잘랐을까요? 저쪽 그 저기도 같이 마저 볼게요. 21일 날 기준에 없구나. 유언장에 잘라놓은 게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결론적으로 이날 거래대금이 1위였는데 그냥 1위 정도 수준이 아니라 1조 3,800억이 터졌어요. 그리고 TDS팜이라는 그 시가총액 극소형주가 1조 2천억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뭐 23일 기준인데 유한양행이 다시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면서 1조 5천억의 거래대금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2위까지, 종가 기준으로 2위까지 1조 5천억이 터졌어요. 더 터진 거죠. 더 터지면서 이제 고점을 한 단계 더 넘긴 거고. 그날 기준에 이제 23일 기준에 개장 초부터 거래가 수반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고마웠던 거는 이 장대 음봉 떨어진 이후에 뭐좀 이따 일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요 장대 음봉 떨어진 이후에 갭 상승 이후에 올라갈 땐 양봉이었을 거고 그다음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음봉으로 떨어졌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손절을 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장대 양봉으로 형성되면서 시초가 부분을 넘긴 거예요. 이날 그 23일날 기준에 이 기준이 10시 30분 기준이 21일날 시초가를 넘긴 거고 그리고 저 고점까지 넘겼죠. 얼마 고점 얼마 109,700원 고 고점까지 넘기고 한 차례 더 이제 슈팅 범위가 형성이 돼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 탄력이 나왔는데 요 기준 거래량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이때 그 21일날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실린 거고 최근에 없던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그만큼 큰 이슈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00만 주입니다. 그러면 1,400만 주 거래가 터졌는데 이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장중에 이제 어찌됐건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보시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이제 플러스 5%에서 10%의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들여다보는 거고 그 이제 시가총액 극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준 거래량은 최소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21일이나 23일 보시면 1,400억 그리고 뭐 이날은 칸이 왜 이렇게 좁아 보여? 아이고 23일날 누가 했어요? 자 긴장 안 하면 진짜 무지하게 혼내준다고 얘기 똑바로 전해줘. 이거 23일날 시간 걸려갖고 표작업을 또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이냐면은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22종목이 됐잖아. 항상 20위까지 설정을 잡으라고 했잖아. 그걸 매일 하는 거를 신경을 어디다 쓰는 거야. 아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 우선주 상품 다 빼라고 그랬죠. 유한양의 우선주까지 또 포함돼 있고 신경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 아니 계속 보자고. 응? 결론은 이날 그 23일 같은 경우에도 1,000억 넘는 종목이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1,100억짜리가 근데 우리 기준은 아직까지는 1,500억까지의 기준을 잡고 있어요. 뭐 1,000억 이상 이렇게 잡지 않고 1,500억 정도는 그래도 주어야만 거래대금 20위 안에는 뭐 들어온다 이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M에 20M의 거래량과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거래일의 70%, 전 거래일의 80%인데 얘는 지금 1조 5천억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최근에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유가증권 시장이나 6조에서 뭐 9조 사이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6조에서 9조. 그렇기 때문에 종목 하나가 계속 1조 5천억씩 터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좀 확인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다시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 기준이 어찌됐건 뭐 유한양행이 1조 4천억씩 터졌는데 이때 보시면 5천억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대금 5위에 놓이죠. 21일 날. 그 다음에 23일 날도 5천억 터지면 거래대금 역시 5위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5천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5위,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5위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대금 5천억만 넘겨도.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래서 1조 4천억이 매번 이제 터져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진 않으니, 예?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했을 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죠.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대금 터집니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을 기준 잡으시면 안 되고, 단계별로 다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전거래량의 80%,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3 곱하기 100 기준, 그리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을 놓고 본다. 그러니까 결론은 유한양행이 10, 20, 21일 날 1조 4천억, 그러니까 1,400만 주 거래가 터졌는데, 이걸 다음 날 기준에 80%, 그러니까 대략 1,100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 그렇게 잡게 해도 1,100만 주 터지면 1조가 넘어가니까. 전체 시장 거래량의 8분의 1? 어? 10분의 1? 하여간에? 불편하죠. 그렇게까지 계속 터져야 된다라는 게. 터져주면야 좋죠. 터져주면 슈팅이 나오지. 그 다음 날 880만 주가 터졌어요. 880만 주가 한 800만 주 이상 터졌어. 그러니까 그 1,400만 주 대비해서는 급감한 거고, 전체 거래로 따질 때는 어찌됐건 그 8천억, 8,700억인가 8천억인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을 형성했다 꼬리가 일부 달린 그런 흐름이 나온 거고, 그럼 23일 날의 기준도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 비슷한 거래, 그 이상의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소 거래의 기준은 앞에 터진 거래, 그 정도 거래면은 이제 추이 추세 매매. 800만 주, 900만 주에 그 800만 주가 터지면 8천억이잖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 터지면 22일 거래 정도는 실릴 수 있다. 그리고 23일 거래 기준은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려면 말 그대로 최소 1,000만 주에 1조, 최소. 그리고 당연히 사상 최대치 고점이니까 저 거래대금 1조 4천억을 넘게 된다. 근데 결론은 1조 5천억이 터지고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 시장 거래대금 1위, 그리고 1조 이상 상승률 2위, 뭐 이렇게 기준이 잡힌 겁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검색기 캡처한 거는 2.39%의 캡처의 기준이 되는데, 이것도 뭐 어차피 23일 날그 작업해 놓은 게 있나요? 오늘 어차피 방송에 이제 갖고 나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당일 당일날 그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23일 거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날은 이제 23일은 알테오젠하고 뭐 유한양행이다. 캡처가 돼 있죠. 편입 이후에 상승률 상위 뭐 이렇게 기준이 잡혀서. 그래서 요 기준에 유한양행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강보합에서부터 포착이 됐었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요 차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9만 8천 원 정도, 진입의 저가가 9만 8천 원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네요. 9만 8,500원에 캡처를 제가 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슈팅 나오고 8%까지 막 슝슝 올라갔는데,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104,600원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에 매수세인 나가요? 99,500원, 아 99,000원, 그리고 101,000원부터 매수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금의 기준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자,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를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최소 1,000만 주고 1,300, 1,400만 주만 터져도 앞전 거래 대금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죠? 응? 그리고 이제 시간에까지 전부 다 마감 동시효과 시간에까지 다 해서 거래량이 1,300, 이게 1,396만 5천 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준이 이 실질적으로는 시간에까지 다 포함해서 1,463만 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종가 기준이 16만
6,000원. 16만, 16, 10만 6,600원. 그래서 그 방송 원고 작업하시는 분도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어차피 종목별로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해서 자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거래량 기준이 설정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젠도 마찬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마감 이후에 동시호가 이후에 마지막을 잘라야 돼요. 그래야 그 거래량이 여기 나오고 그래도 시간에 따면 조금 틀려진다고. 그리고 종가가 명확하게 나온다고. 지금 이제 10만 6,200원으로 되잖아. 그리고 금요일 날 기준에 결국은 15시 30분 거는 안 자르게 된 거죠. 그 거래량이 여기에 어찌됐건 그게 없으면 여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거래량의 기준은 1,400만 주대 그리고 거래 대금은 주가도 올라왔기 때문에 1조 5천억. 그것이 이제 개장초부터 이렇게 실려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300만 주만 돼도 예를 들어서요. 이제 결과론적인데 장중에는 그거보다 낮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300만 주의 거래만 실려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전 거래일 기준에서 800만 주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 정도만 실려줘도 사실상 전 거래일의 그 변동성의 기준까지 볼수 있다는 거죠. 830만 주가 채안 됐네요. 근데 요전 거래일이 이제 5.62% 움직였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5% 수준의 변동성. 그 800만 주의 기준, 그러니까 8천억 원대의 기준. 그래서 결론은 얘도 이제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800만 주다. 그럼 5%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800만 주를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보시면 돼요. 요 위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마감 기준에 800만 주가 실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800만 주 기준에 뭐 소문나 있는 종목이니까 8만 주가 실린다라든가. 그리고 10%, 20%, 30%, 요 기준대로. 그러면 800만 주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여기에 8만 주가 실려야 되죠? 안 실렸죠?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와야만 거래가 실립니다, 동시호가에는. 갭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동량이 제한적인 거고. 9시 10분 기준에 40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만 주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9시 30분의 기준에서는 140만 주인데 이때 우리가 이제 설정했던 범위가 지금 이제 800만 주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때 설명했던 범위가 뭐예요? 500만 주만 터져도 5천억이다. 뭐요 기준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은. 하여간에 뭐 그렇게 기준이 돼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9시 30분이면 20%거든요. 역산해 주면은 700만 주 정도 터질 수 있겠는데 700만 주? 야, 88에 64한 700만 주면은 전거래일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는데 뭐그 기준입니다. 요때 이제 아니나 달러 검색기에 뜬 거죠. 그죠? 9시 10분 넘어가고 9시 20분 30분 진행되는 과정에 그리고 거래가 제한적인데 수급이 유입됐다. 수급이. 그리고 10시 기준은 이제 30% 기준인데 100만 주를 넘길 걸로 1000만 주를 넘길 걸로 요때 기준이 요때 이제 슈팅이 나왔잖아요 10시 기준에 근데 요때 이제 10시가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은 9시 38분 9시 44분 뭐 요럴 때부터 슈팅이 계속 나온 거예요 결론은 10시의 기준에 기준 거래량의 30%가 터질 수 있다인데 10시 기준에 30% 터질 수 있던데 지금 보시면 300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300만 주 나누기 3 곱하기 100 해주면 얼마?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질 수 있다. 1100만 주. 야, 그렇다면은 이건 최소 5에서 10% 변동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거래가 더 실리고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 앞전 고점 넘길 수 있다. 16%대까지 움직임이 나오죠. 그 결론은 이게 지금 잠시만요. 제가 원고 작업하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종가 기준의 거래량이나 아니면 15시 거 이거 할수 있어요? 아, 매번 이렇게 되면 안 돼. 좀 퇴근 일찍 하고 다 좋은데 이런 데이터가 날짜 지나고 나면은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건 난감해지네.
시즌하고 이수는 아마 마감 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하여간에 뭐그 기준인 거고요. 그 이게 이제 당장 이제 이번에 유료 교육 들어갈 때 설정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유한양행에 4만 주가 들어오면서 9시 38분에 슈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만 주의 매수가 들어와요. 9시 44분에. 그러면서 순식간에 20만 주 매수해요. 근데 20만 주라는 기준이 8천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0.25%입니다. 0.25가 작지 않아요, 사실. 많은 물량이란 말이에요.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거래가 개인에게 3% 이상 떠넘겨졌잖아요. 그3% 이상 떠넘겨진 물량, 그 물량은 아예 바닥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뭐 그렇게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신규 매수가 이런 강도로 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금 나와 있는 모멘텀이 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기준이 잡힐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